숫자는 이 그림대로만 꼭 보는 것은 아닌데 에이스 웬즈라는 거는 아까 그 여자가 날개 핀 그림이 있죠. 에이스 웬즈 거잖아. 철들던 애기잖아 이게. 철들던 애기이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남한테 멋있다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놓고 싶은 이 식상의 이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변 카드가 완성이 돼갖고 좋을 때 드러내가지고 발표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아직까지 이렇게 그 상태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드러낼 때는 망상에 빠지는 수가 있죠. 그래서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카드는 돈 카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꿈이고 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돈으로 액수를 딱 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카드 하나마다 하나하나마다 돈 카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숫자를 따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카드가 딱 같이 떴을 때 어떤 글자 하나 어떤 카드 한 개를 보고 결정하지 다 카드마다 돈을 갖고 따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카드의 키워드가 핵심이 축의금 같은 뜰 때는 돈하고는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돈 액수를 말하느냐고. 그죠? 돈을 어떻게 그걸 갖고 돈을 얘기를 하느냐고. 돈하고 관심이 없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카드가 이 카드가 또 특징이 나쁘게 작용할 때는 과실을 많이 하고 이 식상이 많은 이게 식상이 과다한 거거든요. 이게 식상이 과다하게 되면은 여기 사주에서도 식상이 과다하면 특징이 게으른 게 또 특징이야. 인수만 게으른 게 아니야. 식상이 적당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뭐든지 과다하면 게으른 거예요. 인수도 과다하면 게으르고. 왜? 인수 게으른 거하고 식상 게으른 거하고 차이가 있어. 인수는 너무 우회 사람들이 다 해주니까 지가 받아먹느라고 게으른 거고 식상은 말하자면 과한 거는 많은 것은 없는 거와 같은 개념으로 과다한 거예요. 과다하면 게으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리고 투웬즈 카드는 아까 투웬즈는 그러니까 이거는 조상 카드도 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상님한테 제사 지내는 카드도 된다. 그럼 뭔가가 일을 좀 해보려는데 잘 되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사업을 하려는데 좀 잘 되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그냥 조상님들한테 제사를 잘 지내나요? 하고도 덧붙여서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주변 카드가 더러워. 그러면은 너무 조상님 제사를 소홀히 하는가 보다. 하는 일이 안 풀린다. 이렇게 할 때 좀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카드 갖고 주로 조상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동양 타로만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쓴다 이 말이야. 우리식 고유 문화로 우리가 써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참고로 좀 하시고 그다음에 트리웬즈 창 3개 꼽힌 거. 그 트리웬즈는 집에 가서 카드 그림을 갖고 정리를 하세요. 그거는 돈은 한 300에서 500. 주로 이제 이제 젊은 애들 상대가 300에서 500 그러는데 내가 이제 말 사업가가 왔다. 아파트를 좀 싸게 팔아야 되겠다. 지금 시세보다 싸게 팔아야 되겠다. 이럴 때는 300, 500이 아니잖아. 그렇지 우리가 생각 상식적으로 그죠? 그러고 사주에서도 숫자는 나와도 동그라미는 자기가 알아서 붙이는 거야. 육효 같은 것도. 그럼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 거력을 보는 거야. 거력이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을 무조건 아무데나 300, 500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주로 타로는 애들을 많이 본다고 치고 300에서 500, 3000에서 500, 300에서 500. 근데 이게 이제 액수가 큰 돈이 아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300에서 500 정도, 500만 원 정도. 그러고 붉은색이 떴다고 하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모든 카드가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볼 때는 스트레스도 있다. 그러고 병을 만 병으로 물었을 때는 심장 쪽으로 심장 화니까 스트레스가 가잖아요. 주변 카드가 안 될 때는 스트레스도 좀 과하고 심장 쪽으로도 물이 있을 좀 안 해야 되겠다. 자, 이때는 물을 많이 마시라. 왜? 불을 좀 꺼줘야 되잖아. 그지? 물을 좀 많이 마시라 할 때 우리가 조언해 줄 때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트리 카드예요. 웬즈 카드가. 그다음에 자, 6번 식스 웬즈 카드가 있는데요. 자, 그거는 정화라는 기준이 있어요. 정화. 사주에서 정화와 같다. 그게 만다라기도 하지만은 촛불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카드가 뜰 때는 말은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도 되지만 말로 나갈 때는 그 정화의 주작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정화의 주작이 몇 개 있거든요. 뭐뭐 있느냐 하면은 그거 있고, 그 여자가 그 퀸이 이렇게 거울 보고 있는 그 있죠? 그 카드도 정하고 자기가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은 잘해요, 그런 사람이. 근데 그게 지나쳤을 때는 우울증을 간다는 거지 기본 카드가 그것도 정화 카드예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다 하고 정확하다가 한 두 서너 장 되는데 특별히 말을 논리적으로 잘한다는 것을 말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양면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식스 카드는 심리적인 카드예요. 심리적인 정신 세계를 지향하는 거잖아요. 종교적인 카드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이 카드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학자들이 그 카드가 떴다. 영적이 발달됐다는 거야. 그런 카드가 떠줘야 이렇게 이 공부가 학문만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승리 카드 있잖아요. 승리 카드 그것도 그걸 관련. 승리 카드는 돈 카드든 좀 그렇지를 않아요. 저 어떠니까 승리 카드가 제일 먼저 뜨던데. 승리 카드는 자꾸 돈에 대한 개념이 많은 거지. 그게 제일 먼저 탁 뜨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내가 볼 때 그 승리 카드가 뜬다고 하는 건 선생님의 모든 이 학문을 사랑해서 한다기보다도 나는 이 학문을 할 때 돈으로 연관되는 학문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주의가 있어요. 심리적. 기살주기도 하고 그것도 참고하고 성리 카드가 뜬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공부를 어디에 쓰느냐 하면 돈이 되는 학문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의미. 그 탐재 개인의 카드예요. 탐재 개인 무슨 뜻인지 알죠? 탐재 개인. 아 탐재? 개인. 개인. 선생님 아세요? 개인요? 탐재 개인. 자 탐재 개인은 이거 학문하는 사람이면 다 무조건 그런 문자는 알아두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실 때나 우리가 보통 그 당신의 탐재 개인 들었다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우리가 맨날 밑바닥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알잖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문자도 알아줘야 돼요. 꼭 이거는 책을 읽어도 그렇고. 자 탐재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인수를 용신으로 써야 돼요. 인수를 용신을 써야 되는 사람이 자꾸 태를 탐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목적이 인수를 용신을 써줘야 하면 되는 운명이야. 근데 자꾸 죄를 탐하니까 어떻게 돼? 재극인 하는 식으로 가버리잖아. 그럼 이게 안 되겠지요.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러면 모든 우리 카드가 철학의 구간에 나쁘다 좋다는 문자를 쓰시면 안 돼요. 앞으로 말을 습관 것이 나쁘다 좋다 하면은 도대체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거고 그럼 돈 있으면 좋은 거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 문자를 쓰시면 안 돼요. 그건 무지의 소치야. 앞으로 사람들한테 아우 당신 사주가 좋아요. 당신 사주가 나빠가고 운이 나빠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문자 자체를 쓰지 말아야 돼.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은 당신이 이번 운에는 굉장히 실이 왔다. 덕이 왔다. 덕과 실을 말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당신이 지금 인수를 공부를 통해서 당신이 덕을 취해야 되는데 자꾸 죄를 취하니까 실이 온다 이 말이야.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 돼.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는 조금 좀 부정적인 말이잖아. 당신이 인수를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 왜 돈을 취하느냐 하는 건 부정적인 은사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러면 긍정적인 은사는 뭐냐 하면은 지금 금방 말했듯이 그럼 기분 나쁘게 당신이 지금 공부해야 될 사람이 왜 돈 탐해요? 이러면 듣기 기분 나쁘잖아. 네네. 그때는 그거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야. 이제 말하는 은사도 배워야 돼. 네네. 자 긍정적인 마인드를 아까 같이 그랬잖아. 당신은 공부를 할 때 돈 안 되는 공부를 안 한다 이거야. 내가 학문을 여러 개 취해도 우선 돈 되는 걸 취하겠다. 어떤 뭐 성명학 가르친 선생님이 명리를 아까 공부를 하시다가 도대체 명리는 죽도록 봐줘봐야 뭐 몇만 원이래 이게 돈이 안 되겠더라는 거야. 아 그래서 이거 돈 안 되는 학문을 해서 그 시간 투자를 해서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머리 핏해지게 해도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한 번 보고 나면 1년이 우여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성명으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진 3분의 5분의 4가 다 이름을 개명할 정도 옛날 할아버지들이 그냥 한 번 뜻만 가지고 뜻풀이 해서 좋게 지었기 때문에 모순이 너무 많다는 걸 느껴갖고 이게 앞으로 또 신생아들 계속 태어나잖아. 계속 태어나고 이거는 이름이 인생이 존재하는 이름을 갖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절대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 이름으로 그 공부의 진로를 털어갖고 대성한 분이야. 야 그게 탐재 개인이야. 자 그러면은 인수를 통해서 내가 인수를 용신을 쓰는데 돈을 탐한다 하는 건 부정적이면 긍정적인 거는 아 내가 꼭 공부를 하되 어떤 사람 명예를 지키고 공부가 좋아서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탐재 개인의 경우 같은 거는 그 공부가 좋아서라기보다도 나는 이 공부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제로 화할 수 있는 공부를 하겠다. 현실을 쓸 수 있는 공부를 하겠다는 게 탐재 개인이야.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도 승리 카드가 떴다. 기사일주다. 두 개 참고를 해볼 때는 인수가 그게 말하자면 내한테 바람직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 내가 공부를 할 때 학문으로 번성할 수가 없어요. 인수가 좀 그래요. 그게 자꾸 공부가 중도작파된다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인수가 희신이 못 돼서. 그러면 내 같은 경우는 딱 실리적으로 감옥이 여러 가지 있으면 어떤 게 돈이 될까부터 탐하는 것이 그게 원칙이야. 그렇게 카드가 자기 마음을 알아서 딱 그렇게 떠주는 거예요. 카드가 이 귀신 같다니까 해보면 우리가 놀랄 때가 많아. 손님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그랬다 소리 들었죠. 같이 놀래 막 해놔놓고도. 이 너무나 많은 경험을 우리가 해보면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카드는 바로 현찰이거든. 딱 나가면 벌써 쓸 수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교육받고 나면 나가서 딱 당장 쓰는 거예요. 그렇게 남한테 내가 이것을 배워서 혼자서 연구하고 이게 아니라 선생님은 남한테 꼭 이렇게 펼치 보이고 싶은 거야. 펼치려고 이 일을 하는 거고. 그래, 요가 이거 사실이잖아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알잖아. 내 혼자서 좋아서 연구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처음에